제가 미대 다닐 때입니다. 첫 수업날 오신 누드 모델님은 남자분이셨어요. 장발의 그분은 아담한 체격에 섬세한 근육을 갖고 계셨어요. 보통 누드 모델들은 거의 인사도 잘 안 하시는데 그분은 학생들 눈을 일일이 마시며 저는 예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예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서 명함을 일일이 다 나눠주시더군요. 명함 앞뒤짝에는 각기 다른 포즈의 자신의 반나체 사진이 찍혀있었고 직함은 행위예술과 프랑스와 정. 그리고 자신의 누드 사진에 날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Dreams come true. 이어서 바닥에 담요를 깔더니 아, 이 공간은 좀 좁군요 하면서 저희 보러 뒤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슬픈 음악을 틀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불붙이지 않은 담배를 피우는 시늉을 하며 가슴 아픈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멍하니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모델분들은 음악을 틀고 특정 포즈를 취한 뒤 몇 분간 멈춰있다가 또 움직여 다음 포즈를 취하시는데 이분은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멍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그리기 시작했어요. 10분 뒤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엔 좀 더 역동적인 포즈로 가보겠습니다. 음악은 웅장하게 바뀌었고 드럼 소리가 쿵쿵 들리더니 그분은 뒤돌아서서 가운을 벗어 옆으로 휙 빠르게 던졌어요. 허리에는 아주 가는 살색 가죽끈이 매어져 있더군요. 올 누드의 허리끈! 허리끈 끝에는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드러워져 있었고 야릇한 광경에 저희는 경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춤추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웅장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뱅그르르 돌다가 발에 뭐가 걸렸는지 넘어지다가도 벽을 잡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허리춤을 추셨어요. 허리에 가죽끈이 끈에 달린 구슬 때문에 이리저리 뛰고 들 때마다 탁탁탁 소리가 내렸고 그분은 껑충껑충 우리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 가운데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이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주먹을 쥐고 저희들을 향해 빨간 레이저 광선을 막 쏘는 거예요. 펄펄펄 뻘거벗고 춤추면서 저희는 그날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모델로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속과에서 나오는 그분을 뵐 수가 있었는데 저희한테 뭔가 섭섭하시든지 마주치면 째려보고 가시더라고요. 프랑스와 정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싫었던 게 아니라 단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당신의 열정을 늘 기억할게요. Dreams come true.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남탕에 들어가 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동네 할아버지와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씻으시는데 아저씨는 씻는 폼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냉탕에서 발성 연습도 하시고 사우나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볼록한 배를 마구 때리기도 했으며 얼굴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나왔을 때 아까 그 아저씨가 드라이기를 선점했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열심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목욕탕은 규모가 작고 저렴한 만큼 구비된 물품이 많지 않아 드라이기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중요 부위를 계속 드라이하는 거예요. 다리를 시옷자로 넓게 벌리고 계속 10분을 넘게 중요 부위만 계속해서 말리고 있으니 짜증도 나고 무좀 있으신가 보네.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아저씨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엄마! 너 지금 계란 싸움냐? 아유, 아직 너 지금
계란 샐러드. 계란 썰면. 그만해.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조용히 드라이기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습니다. 아우.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위가 아픈 건지 배가 아프네. 이따가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 위궤양이 심해지신 건가?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녁 때 병원에 다녀오신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병원에서 뭐래요? 조금만 먹으랜다. 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대. 조금씩 먹으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소식하거든요.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것부터 주무실 때까지 드시는 걸 좀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참외를 하나 깎아먹고 떡 조금 먹고 과자 조금 먹고 산책하고 와서 참외 하나 깎아먹고 수박 통에 담아놓은 것 먹고 좀 이따가 아침 먹고 좀 이따가 참외 하나 깎아먹고 고구마 깎아놓은 거 좀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일하다가 좀 쉬러 들어와서 참외 하나 깎아먹고 참외 하나 깎아먹고 과자 좀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수박 먹고 떡 좀 먹고 참외 하나 깎아먹고 커피 한잔 하고 오후에 일하다가 들어와서 참외 하나 깎아먹고 저녁 돼서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참외 하나 깎아먹고 참외 하나 깎아먹고 수박 먹고 수박도 많이 떡, 먹어 떡도 먹고 떡도 먹고 과자 좀 집어먹고 집에 가서 씻고 참외 하나 깎아먹고 그리고 잔다. 와, 그러면 한 10개 먹는 아버지께서 저랑 같이 식사하실 때는 밥을 적게 드시길래 소식하는구나 했더니 완전 저 없을 때 참외를 계속 깎아먹고 과자 조금 먹고 수박 먹고 집에서 씻고 참외 하나 씩 먹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것이었어요. 대략 계산해봤는데 한 달에 과일값이 100만원어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술 담배 안 하시고 과일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피부도 좋으시고 크게 아프신 것도 없는데 아버지 앞으로 과일 많이 드시고 건강히 오래 21살 때 저 연애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전 여자친구고 둘 다 아주 소심한 성격에 흔히 말하는 찌질이들이었어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눈치만 보다 못한 주변 친구들이 잘 어울린다고 둘이 사귀라고 말해갖고 서로 거절들을 못하고 그냥 사귀게 됐죠. 문제는 둘 다 너무 눈치를 봐서 사귀기 시작하고 100일이 넘어도 사이가 진전이 되질 않았어요. 저 영희씨 영화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없는데요. 혹시 보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아니요, 영희씨 보고 싶은 거 보셔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전 괜찮아요. 그럼 이 영화는 어떠세요? 여기 이 배우 나오는 영화는 제가 그건 좀 그래요. 둘 중 한 명 리드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눈도 못 마주치고 늘 이딴 식으로 영화관에서 한 두 시간 정도 의논을 하다가 그냥 밥을 먹으러 가곤 해요. 영화는 안 봐도 상관없지만 밥은 배고프면 먹어야 했으니까요. 저 영희 씨 저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뭐 드실래요? 아, 네. 전 철수 씨 드시고 싶은 걸로. 아, 네. 아, 그럼 김치찌개.
그럼 영희 씨 좋아하는 음식 드시러 가실래요? 저 그럼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아 또다시 침묵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질 않고 이건 거절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3시간 동안 시내를 빙빙 돌아왔습니다. 미친. 다리는 아프고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지만 끝내 밥을 먹지 못하고 서로가 데려다준다며 눈치를 보며 거절을 거듭하다 결국 각자 전철 타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이별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다 헤어지자는 말을 서로 먼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 저희는 1주년을 맞이했어요. 1년씩이나 되자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지자 말을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신 전하고 겨우 헤어졌어요. 친구를 통해 이별을 통보한 그날 저녁. 고마워요. 헤어지자고 먼저 말해줘서. 다행히 지금의 저는 그 소심함을 극복했고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눈치 보고 있을 철수를 걱정입니다. 철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학교 때 양평으로 MT를 갔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와중에 누가 누구를 짝사랑하네 폭탄 바람들이 막 쏟아졌죠. 그때 한 선배가 나만 죽을 순 없지. 양철환이가 재숙이 좋아한다. 아, 예? 오빠가 저를요? 아이 설마. 얘 진짜라니까. 야 누가 가서 철환이 좀 찾아봐봐. 재숙이 단짝 친구였던 재야가 나서서 철환이 오빠를 찾으러 갔어요. 오빠는 근처 풀밭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철환 오빠. 네? 오빠 옆으로 다가갔을 때 저는 작은 위화감을 개최해냈어요. 오빠는 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큰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쭈그려 앉은 자세 뒤쪽으로 살짝 허영 궁둥이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굳어버렸어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서 있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오빠가 갑자기 우스에 찬 표정으로 별이 참 많다. 별똥별인가? 허세 가득한 오빠의 말을 듣고 아 모르는 척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얼른 한 선배가 불렀다는 말만 하고 빠지려고 오빠 저기 한 선배가 하는데 오빠가 우수에 찬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니? 똥싸면서 오빠가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아 저요? 아 저는 아직 난 말이야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완전 허세 장렬했어요. 정말 짜증났죠. 굳이 저렇게 주절주절 되지 않아도 모른 척 그냥 갈 건데 왜 자꾸 말을 못하게 주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참나한 똥이나 싸지 왜 그래. 내 그날에 사람들이 쉬어가도록 하고 싶었는데 내 그늘은 아직 침이 없으인가 봐. 진짜 똥 싸고 앉았네. 아 가만히 냅두면 계속 말할 것 같아서 얼른 말을 끊었어요. 아 저기 오빠 한 선배가 오빠 좀 찾아오랬어요. 저 먼저 갈 테니까 오세요. 저는 얼른 그곳을 벗어나서 돌아왔어요. 얼마 안 가 철환 오빠가 돌아왔을 때 저희는 즐겁게 환호하며 철환 오빠가 재숙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야 철환이 왔다. 야 철환아 빨리 와. 그런데 오빠가 혼자 오해해서 저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아씨 너 아까 봤었어? 에이씨
사람이 급하면 밖에다 똥 쌀 수도 있지. 야, 그걸 다 이르냐 너?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뭐야? 너 가서 똥 싸다 온 거냐? 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네가 제숙이 좋아하는 건 말하고 있었지. 철원 오빠는 몹시 당황해서 제숙이를 쳐다봤고 제숙이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오빠 저 좋아해요? 오빠의 얼굴은 터질 것 같았어요. 고백을 똥 싸다 와서 강제로 하게 된 셈이죠. 에이씨 이게 뭐야. 그러면 소리치며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후 MT 동안 천원 오빠는 제숙이 앞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만 아니면 둘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아 미안해 오빠. 아 거기서 똥 쌀 줄 알았나. 회사에서 어머니를 부르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땡땡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주님입니다. 네 뭐라고요? 거래주님입니다. 누구요? 어디시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역삼동에 있는 거래주님이라고요. 아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거래처 응응입니다. 아 뭐 또박또박 응이라고요. 저희 회사는 납품업체라서 전화를 바로바로 받고 확인하고 물량을 넘겨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안 하고 흘리면서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입이 아프시다던가 장애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자꾸 이름만 자꾸 흘려서 말하는 겁니다. 장난전화 같아서. 아니 바빠요.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끊었어요. 네, 또 전화 왔어요. 네 땡땡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응입니다. 응라고요. 아 장난치지 말라고. 저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그 후로도 두 통 정도 같은 번호로 전화 걸렸지만 바로 끊고 무시했어요. 그러던 잠시 후 사무실로 팩스가 왔어요. 팩스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발주를 내려고 주문서를 넣었습니다. 아니, 주문사항은 아래와 같고요. 확인하시고 납품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래죠. 오응호 대리. 저희 동네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고깃집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말에 가족 모두가 모여서 외식을 가족이 갔어요.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욕쟁이 할머니로 느껴지는 분이 다가오시더니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셨어요. 썩을 것듯이 바쁠 때 와가지고 저 앉아있구만. 실제로 손님에게 막말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할머니와 나이 차이도 많아서 아무 볼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뭐 여기 할망구야? 아! 아! 뭐야 여기 할망구야?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 지자 욕쟁이 할머니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연세가 훨씬 많아 보였거든요. 잠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막말 배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몇 번을 반복해서 할아버지께서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냐고! 소리치던 저희 할아버지가 이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욕쟁이 할머니는 다른 테이블에 가서는 닭것들이 뭔 구경났다고 쳐다보고 있는겨? 아! 그냥 쳐먹어! 막말을 하시다가도 저희 테이블만 오면 완전 표준어로 고기 왔습니다. 된장국은 조금 있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불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이다 있습니다. 네네. 뭘 쳐다봐 이 자식아. 하시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감자탕집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구석탱이에서 지갑 하나를 주웠어요. 왈가란 고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펼쳐 거침없이 민증을 확인한 후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죠. 정찬수 씨! 지갑 찾아가요! 정찬수 씨! 없어요? 가게 안에 지갑 주인은 없는 것 같았어요. 고모님은 카운터 쪽을 향해서 누가 지갑 놓고 갔나 본데요? 정찬수 씨 몰라요? 카운터에 할아버지 되시는 분도 목청이 참 좋으셨어요. 모르는다! 손님이 놓고 갔나 보나? 찾으러 오겠지 뭐! 고모님은 알았다며 언제 소리쳤냐는 듯 다시 뼈다귀를 잡으셨습니다. 조금 뒤 카운터로 지갑 주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네! 아 지갑 잊어버렸다고? 고모님은 먹던 감자뼈를 놓고 카운터로 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하며 계속 서 계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 톤 높여서 뭐요? 아니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참말 말고 얼른 와갖고 지갑을 찾아가요. 저희 고모님을 바꿔주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괄괄하신 고모님께서는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아저씨, 전화를 왜 맘대로 끊어요? 지갑 좋은 사람이 나한테 바꿔줘야지. 아니 글쎄, 이 양반이 지갑을 어디 어디로 가져다 달라지 뭐예요?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내 참냉자 말이에요. 뭐예요? 진짜 그랬다고요? 아니 내가 그래갖고 그렇다 헛부러이 같은 말 말고 그냥 당장 지갑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호통을 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참. 그러니까 말이야. 고모님은 돌아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또 카운터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아까 그 지갑. 고모님은 다시 일어나 카운터로 가서 옆에 서셨습니다. 어머 지갑을 어디로 보여요? 나 한번 바꿔줘봐요 아저씨. 아니 바꿔줘봐요 아저씨. 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지갑을 못 찾았죠? 얼른 지금 찾아요. 뚝. 아이 아저씨가 나 좀 바꿔달라니까요. 아이 글쎄, 이 양반이 가게로 킥을 보낼 테니까 지갑을 보내달라잖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빵 쪼가리도 하나 사와서 말이야 인사를 해야지. 뭐 킥을 보내? 그렇게 쌍둥바가지가 어필은 절대 못 찾을 줄 알라고 내가 단단히 소리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정말 이 요즘 젊은 것도 그냥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모님은 다시 진정하여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재개하셨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은 또 뼈다귀를 내려 그 카운터로 가서 서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지갑 주인이에요? 나 좀 바꿔봐봐요. 어? 아저씨. 아저씨. 어? 나 좀 바꿔봐봐요. 어? 어? 뭐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굴 거지로 하나 직접 찾아오라고? 뚝.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나 좀 바꿔달라니까. 왜 바꿔줄 줄 알아 그래? 고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아 글쎄 이거 말할 거라서 이거 지갑 안에 사례비로 2만원을 빼고 지갑을 퀵으로 보내잖아요. 허참 누굴 거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갑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내가 큰소리 한 거 아니에요? 잘했네 잘했어 그냥. 아우 잘했어. 그러면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우 뼈다귀 뛰들어가야 되겠네. 고모님은 또 맞장구 좀 치시다가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재개하셨죠. 잠시 후 제가 지갑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고모님은 벌떡 일어나 곧장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이봐요 아가씨, 내가 지갑을 주었는데 아니 아가씨가 뭐가 그리 바빠? 그리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져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단단히 화를 내려던 고모님도 진실한 아가씨의 모습에 화가 좀 누그러들었죠. 저 사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뭐요? 사례비? 이 아가씨가 정말 지금 기값 그가 사례비 때문에 여태까지 안 가고 기다린 줄 알아? 돈 몇 푼 안 받으려고 지갑 안 버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어? 고모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됐어 됐어. 이분은 사례비 같은 거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냥 직접 얼굴 보고 감사 인사 받으면 족한 분이지. 됐으니까 그냥 가요. 가라고. 아가씨는 기가 죽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고모님은 폭발하셨어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그냥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가란 말이에요. 어?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자꾸 전화도 안 바꿔주고 말이야 그냥. 어? 나 2만 원 안 될 거예요. 내요. 괄괄한 고모님은 끝내 한바탕 하셨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서 회사 근처로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게 됐어요. 원룸은 정말 작았고 싱크대와 발디딜 틈없는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독하면 굶게 되고 맨날 혼자 저녁에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서 술 한잔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장 트러블도 생기고 몸은 쇠약해지고 너무 힘들었죠. 금요일 저녁 치킨에 소맥을 말아서 마시고 있는데 여친은 전화가 왔어요. 나 너무 힘들다. 회사 일도 안 되고 혼자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렇게 불쌍한 척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상을 치는데 항상 치킨 무가 문제였어. 음식 쓰레기도 많이 안 모이고 여름이라 벌레도 잘 생기고 그래서 종종 변기에 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버려야 되는데 술이 취해 한꺼번에 확 버렸더니 변기가 치킨 무로 막혀버린 거예요. 아 나 짜이나 진짜 씨. 그냥 변기가 막히고 아이 나 짜이나 진짜 짜이나 진짜 짜이나 야! 그러면서 변기를 뚫고 있는데 아무리 뚫어도 안 뚫리고 변기물은 넘치고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그때 여친한테 문자 왔어요. 오빠 많이 힘들지? 힘내고 잘 자.
나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 답장을 하고 다시 변기를 뚫으려다가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렸습니다. 짜증나죠. 너무 덥고 짜증나서 술에 취한 채 팬티만 입고 그냥 자버렸어요. 다음날 배가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뱃속에 그분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얼굴이 파래지는데 변기는 막혀서 물이 넘치고 있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급해서 세수대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이거 뭐야. 그때였습니다. 쾅쾅쾅쾅쾅.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김동근씨 김동근씨. 아이씨 누구야 똥자인데. 아무도 없는 척 해야지. 김동근씨 계십니까? 이게 저기 없는데 이런 거 아니야. 김동근씨 119입니다 손님 열어보세요. 아 난 미치겠네 이제 119에서 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똥 싸면 돼 이제. 안 되겠어 물을 따자고. 걸그룹 소리가 났어요. 혹 들어오지 마. 김동근씨 안에 계십니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요. 손님 열어보세요. 지금 안 돼요. 제발 나중에 오세요. 자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동근씨 걸그룹 다 이렇게 해라. 문 닫지 마요. 문 닫으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동구씨 우선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문을 열어보세요. 나 죽어버릴 거야 들어오면. 다섯 벽짜리 원룸 한가운데 홀딱 벗고 쪼그리고 앉았던 세수대의 엉덩이를 대고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덜덜덜덜 문 여세요. 들어오지 마라 진짜 죽어버릴 거야. 자꾸 문 따는 소리가 들려서 우선 밖에서 문 여는 잠금 적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리 사이로 세수대를 잡고 오리그룹으로 병강까지 걸어갔어요. 마음은 급하고 다리 사이에 세수대를 잡고 오리걸음으로 걸으는 스텝이 꼬여서 그만 세수대에 주저앉아버렸어요. 그 순간 김동호씨 지금 안 돼요. 그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알몸으로 세수대에 주저앉은 채 119 구조대원과 문을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 여친이 어제 제가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이후로 밤새 전화도 안 받고 해서 119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치스러움에 눈물이 났어요. 119 구조대원 아저씨들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주셨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당시 학생이던 저는 아주 감동적인 야동을 구하게 됐습니다. 정이 많던 저는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메신저에 접속했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메신저에는 친구 욕삼이밖에 없었어요. 욕삼이는 3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겹치지 않게 쏟아낼 수 있다고 욕삼이 욕삼이에게 야동 파일을 전송하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대박이다 욕삼아 크크 노모자이크. 역시나 야동의 제목을 확인한 욕삼이는 곧바로 파일 전송을 수락하더군요. 하지만 곱게 야동을 보내주면 재미가 없기에 어느 정도 파일 전송이 됐을 때 중지시키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크크크 끝까지 받고 싶으면 형님이라고 불러봐라. 그러자 욕삼이는 형님 뭐냐 크크크 어느 정도 파일을 보내다가 또다시 중지시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해요 형님 해봐 임마. 그런데 욕삼이가 이번엔 대답을 안 하더군요. 까칠한 욕삼이었기 때문에 장문의 욕을 쓰고 있나 생각하던 중 메시지가 띵동 존경해요 형님. 그래 크크크 장난은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근질근질 참지 못하고 한 번 더 파일 전송을 중지했습니다. 끝까지 받고 싶으면 개처럼 지져봐. 메시지를 보고 웃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욕삼에게 직접 전화가 오더군요. 아 2만 100가지의 욕을 생라이브로 쳐듣겠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오 욕삼아 지금 학교로 농구공 들고 와라. 애들이랑 가는 중이다. 뭐야 너 지금 메신저 접속하고 있는데 어? 아빠가 인터넷 고스톱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욕삼이는 욕삼이 아버지였어요. 이거 뭐 어째 나 당황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멍멍멍. 저는 조용히 야동 파일을 끝까지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국수집인데요. 어제 어떤 국회의원분과 보좌관이 오신 거예요. 저희는 잔뜩 긴장한 채로 국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께서
셀프 현금 지급기 앞에서 이 기계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냐고 물어보셨고 당황한 주방 아주머니는 겁이 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 국세청은 아니고요. 주방으로 보고됩니다. 손님이 주문하면 주방으로 전표가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설명을 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말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엄마가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달걀을 풀어 전을 부치셨고 그것을 먹은 저는 식중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잔병 치레가 없어서 병원 경험이 없었는데요. 내과에 가니 증상이 심해서 주사를 한 대 맞아야 한다더군요. 합창 시절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팔에 맞는 예방접종은 종종 맞아봤지만 엉덩이 주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맞은 게 다였습니다. 문제는 그 미숙한 경험에서 시작되었죠. 주사실에 들어가니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저기서 어떻게 주사를 맞지? 초등학교 때 주사 맞았던 기억을 살려 바지를 엉덩이가 다 보이게 내리고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엎드릴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의 침대였기 때문에 엉덩이를 내리고 요가에서 말하는 고양이 자세를 하고 간호사분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커튼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하는 소리와 함께 간호사분이 다시 나가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고양이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오시더니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더니 바지 주문을 손수 올려주시고 엉덩이만 살짝 보이게 해서 직접 주사를 놔주셨어요. 그때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처방전과 영수증을 주시며 제 눈을 바라보지 않은 간호사분께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후다닥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이도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 의사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왜 왔어? 점쟁이야 뭐야. 왜 왔어? 이렇게 반말을 시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차, 어디선가 반말로 주문한 손님에게 반말로 주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반말을 했어요. 왜 왔어? 아파서. 의사는 순간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존댓말로. 자, 어느 부분이 아프시죠? 저도 상냥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격식 있는 대화가 이어지던 중 마음이 놓였는지 의사 아저씨가 다시 반말을 했어. 검사는 금요일에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상관없어. 이랬더니 의사 아저씨가 눈을 호박만하게 뜨면서 부랴부랴 검사 일정을 잡고 저를 빨리 내보내는 듯이 후다닥 차트를 작성하더라고요. 의사 아저씨 어리다고 반말하지 마세요. 꼬리뼈가 아파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더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하면서 제 배 근처를 가리키시더군요. 여기 이 하얗게 나온 게 다 지방이에요. 나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운동이랑 식단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알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죠. 근데 나와서 생각하니까 약간 짜증이 나더군요. 아니, 배 좀 나올 수도 있지. 민망하게. 어씨, 창피해.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땡땡땡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많이 배가 나오셨네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진료실에서도 그렇게 민망했는데 사람들 듣는 밖에서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한다고? 결국 폭발해서 네? 아니 근데요, 저 배 많이 나온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꼭 말씀하셨어야 됐나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근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약간 당황하시면서 에? 1200원 나왔다고요. 어머 1200원 나왔다고요. 아, 지방이에요? 시간 조절해야 됩니다. 요 하얀 게 아 지방입니다. 1200원 나왔네요. 내가 나왔다고요? 너무 창피해서 사과드리고 뛰쳐나갔답니다. 아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가를 시작했어요. TV에서 보던 여유롭고 우아한 모습을 상상하며 요가센터에 갔더랬죠. 근데 하필 그날은 플라잉 요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다리를 두 번 꼬아서 위로 올라타고 거꾸로 박쥐처럼 매달려있고 아 첫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이 끝나니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 첫날부터 격한 플라잉 요가라니. 아, 한숨을 쉬며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작은 코딱지가 제 한숨과 함께 튀어나왔어요. 크기도 작고 코딱지가 나오는 스피드도 빨랐기 때문에 저는 태연하게 요가 매트를 집어들고 일어났죠. 갑자기 요가 선생님이 해맑은 표정으로 엄청 크게 물으셨어요. 회원님 코딱지 나왔죠? 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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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원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더 해맑은 표정으로 더 크게 물으셨어요. 코딱지 나왔죠 회원님? 아니 무슨 코딱지 한번 나왔다고 저렇게 크게 그냥 그렇게 빠르게 튀어나온 걸 어떻게 봤지? 아우 짜증내 진짜. 저는 수치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어요. 네! 나왔어요! 근데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뭐가 나와요? 저보고 코딱지 나왔냐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코딱 지나갔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첫날이라 아, 시간이 코딱 지나갔죠? 시간이 코딱 지나갔죠? 코딱 지나갔죠? 코딱 지나갔죠? 코딱지 나왔죠? 제가 요가 끝나고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를 들었나봐요. 그때 진짜로 코딱지가 나와갖고는 진짜 아 진짜 씨. 그후로 저는 요가에 2주째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공기가 좋아 산책을 나갔어요.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 복장에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나갔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운 슬리퍼 탓에 쭉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어! 아! 내 허리! 아무래도 허리와 골반에 충격을 받으면서 통증이 심해서 근처 응급실을 찾았고 예상대로 엑스레이를 찍게 됐습니다. 저녁인데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대기하는 환자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저는 방사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 환자가 많아 바빠 보이는 중년의 남자 방선사는 재촉하듯 자 위도 돌리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리고 누우세요. 네 저 가운 안 입나요? 전 통증이 있는 와중에도 팬티만 입고 검사대에 눕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워서 편듯 그러질 못하고 바지 고무줄만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사선사가 아니 지금 환자가 많이 밀려가지고 남자분만 그렇게 해요. 예? 남자분 뭐 어때요? 죄송한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얼른 찍을게요. 하긴 그랬습니다. 어쩌면 방탄소년단에 남자들밖에 없는데 굳이 가운이 무슨 소용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린 순간 아이고! 팬티가 없었어요! 아 이런! 집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 바람에 노 팬티 바람으로 나왔네. 이거 뭐야? 아 나 팬티가 없잖아. 내 궁둥이에 팬티가 없다고! 맨궁둥이로 찍을 순 없고! 어 이거 큰일 났네! 사실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집에선 속옷을 안 입는 습관이 돼 있었는데 그 습관이 이런 난감한 상황을 처리할지 몰랐어요. 아 그거 뭐 하십니까? 얼른 우선 내리고 그 바지는 무릎까지 내리고 빨리 누우세요. 그거 빨리 뭐 하세요. 바지 사람 많은데 밀려가고 지금 바쁜데. 내 궁둥이 팬티가 없다는 걸 알 턱이 없는 방선사는 절 또 재촉했고 더 이상 저 방선사한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듯 전 시키는 대로 검사단에 누워서 위도 돌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행동이 굼떠 보였는지 방선사가 다가와서 바지 내린 걸 도와주었는데 훌러덩하고 제 모든 것이 벗겨진 순간 방탄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팬티까지 내려갔네요 하면서 제 바지에서 팬티를 막 찾아주려고 했어요. 계속 더듬대는데 저 창피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실토를 했죠. 전 팬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하고 제가 모든 걸 포기하듯 나지막히 말하자 방탄사는 쓰고 있던 일회용 마스크를 벗어서 제 주요 부위를 살포시 덮어줬고 그 손바닥만한 마스크의 위안을 받으며 무사히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었어요. 출근길 외곽 순환 입구에서 똥이 많이 왔어요. 사무실까지만 참아보자 했지만 신호가 조금씩 강렬해졌어요. 짧은 순간에 이렇게 신호가 빨라지는 건 위험 신호다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외곽 순환에 진입했고 다행히 소통은 좋았어요.
약 10분쯤 지났을 때 뱃속의 신호는 점점 강렬해져 저도 모르게 악셀을 밟는 힘이 거세졌어요. 그때 뒤에서 살짝 울리는 사이렌. 아아아 정리하세요. 정리 자세우세요. 자세우세요. 속도 계기판은 이미 170을 향해 있었고 제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 같으면 서겠냐 이 상황에. 경찰과의 추격전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급하게 토를 통해 빠져나왔고 제 차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눈에 띈 고속도로 관리소로 차를 꺾고 도로를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차 라인도 신경 쓰지 않고 차를 주차하며 물티슈를 급히 챙겨 차에서 날듯 뛰어내렸어요. 그 순간 경찰차는 제 차의 폐로를 막아서며 급히 섰고 고속도로 관리소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곳으로 뛰어들어가자 벨트를 풀고 앉는 순간 3초만 늦었어도 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땡땡땡 뭐 차주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살아가면서 해야지 왜 도망가십니까? 보시다시피 너무 급해가지고 따빠빠따따따 그럼 말을 하셔야죠. 그럴 시간이 없었 따따빠따따따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따따따 그럼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싸고 나오세요. 저기 냄새가 날 텐데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빠다빠빠따따따따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네 빠다빠따따 그렇게 두 경찰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또 올랐어요. 원래는 과속해서 13만원짜리 끌어야 되는데 상황이니까 바들에서 제일 싼 걸로 끌어드립니다. 너무 말했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만원짜리 똥이 다행히 4만원짜리 똥으로 깎였어요. 그 이후로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 일단 집에서 싸고 나옵니다. 어느 주말 첩첩산 중에 산골에 있는 외갓집을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콩국수를 뱉어지게 먹고 오는데 그냥 급똥이 아닌 설사급똥을 만났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인적 드문 길가에 차를 붙이고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 반대편 밭도랑으로 내려와서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한숨 돌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질 무렵 바로 그때 언덕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세워둔 제 차가 아주 천천히 혼자 시멘트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리고 그냥 세웠구나. 정신이 안 차렸습니다. 순간 전 아무 생각할 것도 없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똥싸도 말고 바지를 무릎까지만 올리고는 서둘러 언덕을 올라가 차를 뒤따라 미친 듯 뛰기 시작했어요. 차는 잡힐 듯 말 듯 정말 죽을 듯이 뛰어서 겨우 따라잡을 무렵 차가 급하게 속도를 내더니 그냥 확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분명히 봤습니다. 운전석에 누군가 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차를 도둑맞은 거구나. 누군가 내 차를 훔쳐서 달아난 거야. 어떡하지.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염없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차를 보며 눈물까지 핑돌며 좌절하고 돌아서는데 그런데 뭐라? 제가 세워둔 곳에 제 차가 비상 깜빡이를 깜빡이며 그냥 서 있는 거였어요. 이 뭐야 어떻게 돼?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웬 남자가 자기 차를 운전해 가는 걸 잡으려고 똥싸도 말고 바지를 안 올리고 하이노출로 좀비처럼 따라갔다는 결론이 생긴 겁니다. 차의 색깔과 차종이 분명 저랑 똑같아서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할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 아직 집에 갈 때 이상한 미친놈 못 봤냐? 아니 그 동네 이장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홀딱 봐서 미친놈이 그냥 이장 차를 따라와갖고는 그냥 무서워서 혼났다 그러던데 너 그 미친놈 너 못 봤냐? 세상에 족구석에 별 미친놈들이 있어. 할머니 죄송해요. 군대에 제대하고 처음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서 라인 작업을 하는 일터였습니다. 첫 출근을 해서 사무실 직원이 현장 반장에게 신입사원이니까 잘 알려주세요 하고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반장은 아무 말도 없이 손짓으로만 일을 알려주더래요. 계속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계속 일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계속 하면서 일을 가르쳐주던 반장이 몇 시간을 누리죠? 반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공장 사람들에게 밥 먹고 합시다 하더래요. 후배가 깜짝 놀라서 어? 말할 줄 아시래요? 하니까 반장도 깜짝 놀라서 어? 외국인 아니세요? 친구 아버지 얘기입니다. 먼저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전성길 씨입니다. 전성길 씨. 53세. D건설에서 중년 간부로 재직 중. 험상궂은 얼굴에 우람한 체격. 좌측 눈가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음. 조폭 두목 같은 인상. 처음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침. 얼핏 들으면 굉장히 험악한 분 같지만 이분 평소 성격은 무척이나 소심하고 잘 삐치시고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겁이 많습니다. 왼쪽 눈가에 칼자국도 사실은 집에 도배하다가 다친 겁니다. 그런 아버님이 야근을 마치고 평소대로 직접 운전을 해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윈폭족들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아버님 차를 둘러쌌습니다. 쇠파이프와 신호봉으로 아버님 차 옆유리를 두드리며 창문을 열라는 손짓을 하는데 아버님은 너무 겁이 나서 차를 멈췄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죠. 속으로는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말이 혼나고 말았습니다. 가자! 뭐야 이게 갑자기 가자가 나와? 왜 갑자기? 몰라요. 가자가 왜 나왔어요? 가자가 왜 나와? 폭수족들은 한참을 아버님을 한참을 바라보고 자기네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나 이제 죽었구나. 난 죽은 거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그 뒤를 따르며 클락션을 눌러대고 화를 내지 하더랍니다. 아버님은 너무 어리둥절하고 겁도 나셔서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몰았답니다. 결국 경찰에 걸려 폭주족들과 함께 연행이 된 아버님. 이거 대박이네. 어머니와 딸들이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보니 운전하는 동안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더랍니다. 그 모습으로 식구를 보자마자 아버님은 우시면서 여보 사랑해. 아버님은 그 후로 운전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AS쪽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요. 하루는 어느 시골집에 고장 수리차 방문을 했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예, 계세요? 하니까 안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하러 왔는데요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 동안 대문은 열리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 계세요? 하니 다시 안에서 네 하고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나 장난치네. 아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담너머로 집안을 보면서 계세요! 하는데 보니까 안에서 헛간에 묵혀있던 제 염소가 집안엔 염소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과 통화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지만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날도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띠링 띠링 딸카. 여보세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건장 상담원 김지현입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구매해 주셔서 설치를 잘 받으신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아 테레비. 네, TV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 맞으세요?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혀.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네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아니 솔직히 도단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가지 중에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유 기다려봐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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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부르는 거야. 할머니 허이 여기 골룰이야. 아 볼로. 뭐야 어 볼로 매운 매운 만두하고 물 만두 중. 모르겠는데 매운 만두하고 물 만두 중에 고르랴. 물 만두. 어 배 아파. 어 배 아파. 뭐야? 아니 그냥 물 만두를 해요. 아유 이도 안 좋으면서 뭘 물 만두가 되겠다. 아이 눈물 나 진짜 짜증나. 저는 웃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정상에서 야호 하고 내려오는데 앞에 내려가던 아저씨 어깨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걸 봤대요. 아저씨의 뒷모습이 꼭 노인 같았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나 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신기했죠. 그분께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등산 다녀오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에 있는 새 이름은 뭔가요? 그러자 아저씨가 어깨를 들어보시더니 아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나 진짜! 아! 나 깜짝 놀랐네! 뭐야 이거? 내가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 아 놀랐네! 휴게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휴게소에서 설렁탕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어? 내가 누군지 알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려보니 설렁탕 집 주인에게 어떤 아저씨가 불평을 하고 계셨어요. 설렁탕 맛이 와이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주인 아저씨는 연신 죄송합니다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국회의원인가? 고위관리인가? 대인가? 뭐하는 사람인지? 정치인인가? 경기인인가? 등등등이 시작했고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설렁탕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설렁탕 아냐고? 사람들은 궁금증이 최고조로 다른 순간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어? 누군지 아냐고! 입맛이 겁나 까다로운 사람이야! 짜증나 진짜! 작년 겨울에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영화 처음으로 바닷가로 당일치기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날씨도 춥고 첫 데이트라 할아버지 차를 빌렸습니다. 그 차는 98년형 코랑란 그거 있잖아요. 예, 네, 코랑고 그거. 할아버지는 차를 빌려주면서 절대로 새 차를 하지 마. 절대로. 절대 물에 담으면 안 된다. 절대로 물에 담으면 안 돼. 새 차만 돼.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녀와의 데이트. 바닷가를 드라이브하고 저녁 때 집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겨울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분위기에 맞춰 차인 바비킴의 사랑 그럼이란 노래를 듣고 어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녀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중 하루 종일 내숭을 떨던 소개팅 여가 아까 먹은 회가 이상한 것 같다며 바람 좀 쐬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친절히 창문을 내려줬어요. 잠시 후 창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작동이 되질 않았어요.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할아버지 말씀.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된다. 절대로 물에 닿으면 안 돼. 세차하면 안 돼.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기운은 떨어지고 빗줄기는 진눈깨비라면에 소개팅 여를 눈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 집까지는 약 50km가 이상 남은 상태였고 50km? 고속도로 한복판이라 마땅히 세울 데도 없었어. 소개팅 여는 개떨듯 떨며 휴게소가 보이길래 차를 세우려고 했더니 소개팅 여가 바이버! 그냥 가라고! 그냥 가! 소개팅 여가 악을 써댔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서울까지 20km쯤 남았을 때 운전하는 저의 손도 마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소개팅 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쌍꺼풀을 흘리고 있었어요. 피나요! 피나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휴게소에 차를 세웠는데 그녀는 콧물이라며 그냥 가! 콧물! 콧물! 자기 옷에 묻은 콧물을 보고는 그제서야 화장실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가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꺼져! 그후로 저는 우연히 코만도 차를 보게 되면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다가 욕을 합니다.